안녕하세요. 할러 스토리텔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북극의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후변화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즉 UNFCCC는 기후변화를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즉, 자연스럽게 빙하기와 간비기를 반복하는 지구의 기후변화 사이클은 존재하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의 인간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기온 상승을 기후변화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은 특히 이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북극 지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러시아 기상환경감시청의 기후위험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기온은 1976년에서 2018년까지 10년의 평균 0.47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변화폭입니다. 러시아 북극만으로 한정했을 때에는 이보다 상황이 심각해서 10년 동안 0.8도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추산에 따르면 영구 동토층 지역은 2080년까지 현재보다 약 25%가량 줄어들 전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가 러시아 북극 지역에 가져오는 영향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영구동토층이 해빙되면서 지하자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여름철에 북극해가 녹는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북극항로의 운항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경제적인 이점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모피코트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2006년에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 예로 건물, 도로 및 인프라 파괴는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집안이 불안정해지고 에너지 플랜트, 송유관, 가스관, 교통망, 거주지를 포함한 약 300조 원 상당의 인프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는 단순히 생태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많은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러시아 북극 지역 주민의 주요 생업인 술농 목축, 북극해 어업도 변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식지 파괴로 북극곰이 먹이를 찾아 주민 거주지로 내려오는 등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영구 동토층의 지속적인 감소는 영구 동토층 내에 저장되어 있던 가스가 배출되면서 기후변화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또 이에 따른 산불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영구 동토 해동 증가로 인한 러시아의 건물과 인프라 손실은 2050년까지 약 1천억 달러를 육박할 전망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 WMO는 지난 7월 북극에서 전례 없는 화재로 인한 지구 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019년 6월 초부터 5천만 톤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향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러시아는 2019년 파리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제 기후변화 레짐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익을 더 강조하거나 또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다소 미적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 수준의 기후변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며 활발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의 북극의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의미와 그리고 러시아 북극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향후의 기후변화 문제는 앞으로 인간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학과 원우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